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공부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펙. 자, 스펙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스펙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은 좀 좋아요를 좀 열심히 눌러주세요. 왜냐면은 좋아요를 누르면 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좋아요가 많으면은 좀 앞으로 많이 볼수 있게끔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은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펙 하면은 정확히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Blank Check Company 또는 Shell Company라고 합니다. 자, Blank Check는 뭐예요? 백지 수표예요. 우리가 수표에다가 이제 백지 수표하면은 얼마든지 거기다 이제 금액을 적을 수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목적, purpose. 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 비즈니스를 인수가 주 목적인 회사예요. 이 스펙이라는 게. 그리고 스펙에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그 기간이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그 1년 반에서 2년이 되겠죠. 조건에 따라서 3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스펙이 뭐냐면은 결국은 유니콘 회사들, 작은 회사들이 어떻게든 상장하는 길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IPO가 있고 스펙이 있고 또 여기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다이렉트 리스팅이라고 있어요. 다이렉트 리스팅. 예, 이게 뭐 슬랙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이렉트 리스팅 했을 거예요. 또는 스포티파이. 이런 데가 다이렉트 리스팅 했고, 스펙에는 또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은 뭐 스페이스가 있죠.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DKNG, 그쵸? 그 다음에 니콜라 이런 게또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비교 차트를 좀 짧게 만들었는데, 시간, 과정, 가격, 비용. 그래서 IPO 대비해서 스펙은 짧다, 그게. 상장되는 시간까지예요. 그 다음에 과정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가격. 자, 이 회사가, 이 작은 회사가 돈을 벌수 있는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IPO를 했을 때는 상장할 때그 가격에 따라서 얼마큼 IPO를 통해서 돈을 확보했다, 그게 결정이 되는데, 스펙으로는 이 스펙 회사랑 이 자그마한 유니콘 회사가 서로 합의를 해갖고 결정된 금액이 인수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이 스펙이라는 회사가 이 작은 유니콘 회사를 인수할 때 할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회사는 조금은 디스카운트를 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회사 지분을 팔아갖고 뭐 100빌리언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스펙을 통해서는 뭐 80빌리언밖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IPO는 높아요. 왜냐면 IPO는 제가 IPO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제가 남겨놓을 텐데 IPO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뭐 은행들이나 로드쇼 이런 것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다. 스펙은 아주 낮아요. 왜냐면은 이 유니콘 회사는 이 스펙 회사랑 1대1로 협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걸좀 들어가 봅시다. 자, 이게 스펙의 과정이에요. 자, 스펙은 누가 만드느냐? 보통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투자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도 있을 거고, 칼 아이칸, 빌 에크만, 제임스 리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뭐칼 아이칸, 빌 에크만 하면 야 진짜 굉장히 잘하는 투자자 이렇게 뭐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나는 돈을 맡겨도 이 사람이 잘 알아서 굴려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사는 투자 전문가가 보통 이 스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증시에 만들어서 스펙을 만들어서 증시에
IPO를 해요. 상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스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IPO 상장을 할 때, 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스펙 지분이. 그러면 스펙 지분이 세 가지로 좀 나눠져요. 크게는 두 개예요. 프라이버트, 이게 창시자들, 파운더가 갖는 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장되는 그런, 약간 그 대중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지분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브이죠, 파이브. 파이브는 여기에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예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스펙을 한 개당 원 유닛으로 우리가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원 유닛에는 주식 한 개에다가 이제 워런트라는 게딱 생깁니다.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런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놨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워런트는 추후 동일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더, 그러니까 추가로 살수 있는 권리. 권리예요. 그래서 보통 스펙에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은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백지 수표잖아요. 백지 수표. 그래서 스펙은 이 돈을 갖고 어떤 유니콘 회사를 인수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하나 주면서 그래 너는 그래도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나한테 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워런트도 줄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스펙은. 그런데 이 스펙을 통해서 이 스펙이 IPO를 통해서 얻은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펙을 상장했어요. 그러면은 돈이 샥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은 신탁 계정에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치된 자금은 신규 기업 인수 또는 투자금 반환을 위한 목적 외에는 활용 불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탁 계정에서 발생된 이자는 기업 인수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펙은 다 상장이 됐어요. 상장이 됐으면은 이제 그 스펙은 이제 발굴을 해야 돼요. 신규 유니콘을. 자, 스펙 상장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혁신 기업 발굴 작업에 들어가요. 그게 기간이 앞서 얘기했죠. 18개월에서 24개월 또는 협의된 기간 36개월 제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하는 기업의 그 조건이 있어요. 자, 피인수 기업은 신탁 계정 예치금의 80% 수준을 웃돈은 가치 평가를 얻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IPO 이 스펙을 요거 스펙을 스펙을 IPO 상장했어요. 그래서 가령 100만 원에 상장했다. 100만 원이 들어왔다 돈이.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이 돈을 갖고 이제 찾는 기업은 못해도 8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 이하의 기업은 인수 못하게끔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이상한 회사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고 그래서 막 협의를 해갖고 찾아갖고 협의해서 아 그래 너는 내가 인수할게. 그래서 이만큼 너 얼마면 돼? 그래? 그러면 이 돈을 줄 테니까 하자 해서 뉴 컴퍼니를 인수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스펙 주주들 승인 절차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주들이 yes 하면은 이 인수에 대해서 오케이 해도 돼 하면은 그 주주들이 갖고 있던 기존 스펙 주식을 뉴 컴퍼니, 뉴 컴퍼니죠 여기. 뉴 컴퍼니 주식으로 1대1로 교환을 받는 거예요. 아, 난 싫어. 아, 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그래. 그럼 매수 청구권을 행사 후 현금으로
이제 캐시 아웃을 하는 거니까 기존의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이씨 이 회사가 인수하고자 하는 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주식으로 뉴 컴퍼니 주식으로 안 받고 그냥 갖고 있는 스펙에 대한 그 지분을 넘기고 돈을 그냥 받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면서 이게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신탁 계정에 예치되는 이 IPO에서 들어온 자금 있죠? 이 자금. 요 기간 내에 다행히 좋은 회사를 찾으면은 상관없는데 못 찾았다. 그래서 인수할 기업이 없었다 하면은 요 예치된 그 자금은 다시 환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환급.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한 만큼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뭐, 아, 그럼 괜찮네 하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2년간 이자 없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2년 동안 다른 주식이 폭등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회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워런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트는 이런 거다. 자, 제가 이 파이프를 왜 여기다 적어놨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company,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령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펙이 있어요. 스펙이. 요거를 나 인수를 할래 했더니, 아, 나는 10 빌리언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 스펙이 이 상장을 하면서, 이 IPO를 하면서, 얻은 돈이, 그러니까 예치된 자금이 5 빌리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 빌리언이라는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를 이런 애들한테서 5 빌리언은 차입을 하겠죠. 대신에 얘네들한테 뭘 줘요? 대신에 얘네들은 자, A 지분을 저렴이 받겠죠. 저렴.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이프 얘네들은 많은 지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파이프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스펙이 이제 IPO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IPO 가격이 있을 거예요, 가격. 그쵸? 그럼 그 가격은요, 보통 인수 발표되기 전까지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15% 정도 보시면 돼요. 뭐20% 정도 볼까요? 요 정도. 급격하게 폭등, 급격하게 폭락을 못해요. 왜냐면은 어떤 회사를 투자할지 모르기 때문에 백지수표잖아요. 백지수표. 그 다음에 워런트 행사 가격 및 일정이 중요하다. 자, 워런트에는 이 가격이라는 게 있고 일정이 있어요. 자, 일정은 이래요. 뉴 컴퍼니. 그러니까 인수해서 새로 만들어진 컴퍼니의 상장일 기준 30일 이후에 요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펙이 IPO. 스펙 IPO가 언제죠? 여기죠. 앞에 있는 IPO. 여기 IPO가 아닙니다. 스펙 IPO 플러스 1년 후에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니콜라 있죠?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니콜라. 니콜라의 이 파이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파이프는 얘네들은 언제 주식을,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가? 자, 이 파이프는요, SEC에 등록 후 승인 나면은 매도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매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인만 난다면은. 근데 별 이상한 게 없으면은 SEC가 그거를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좀 알아두셔야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펙이라는 거에 투자한다는 거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유니콘 회사를 발굴하려는 그 매니지먼트 팀에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투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백지수표에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최근에 빌 에크맨이 스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STH라는 티커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유닛당 여기 20불에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워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워런트가 있는데 워런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한 주당 원 커먼 셰어 한 주당 9분의 1의 워런트가 있고 23불에 행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스펙을 그러니까 요거 PSTH를 9주를 내가 샀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조건에 부합이 되면은 워런트 조건 자 여기 얘기했죠 요거 여기 요 조건에 부합이 되면은 나는 9주 플러스 한 주를 23불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 PSTH가 어떤 뭐 가령 뭐 제임스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티커가 이제 제임스가 된 거예요. 근데 상장이 됐는데 IPO를 딱 했더니 이게 50불로 폭등한 거예요. 폭등. 그럼 최고죠. 그럼 9주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팔아도 돼요. 그쵸? 나는 이거를 뭐 20불에 샀으니까 30불을 난 이익을 보겠다. 그걸 처분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더 오를 것 같아. 나는 30일 이후에 내가 9주를 갖고 있으니까 한 주를 더 받을래. 23불에. 그래서 30일 이후에 보니까 주가가 60불이 된 거예요, 60불. 자, 60불이 됐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9주, 플러스, 9주는 20불이죠, 그쵸? 그 다음에 한 주가 또, 내가, 살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9분의 1이니까, 내가 9주를 갖고 있으니까, 한 주는 내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얼마에? 23불에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때 딱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9, 그쵸? 곱하기 20불 하고 1 곱하기 23불 180불, 그쵸? 이거는 얼마예요? 23불. 그래서 203불이죠? 이렇게 되는데 내가 10개를 하면은
600불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에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나는 결과적으로 397불을 버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펙이 어떻게 보면은 잘 되면은 돈을 벌수 있는데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IPO를 하자마자 폭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빌 에크맨의 요거 스펙이 지금 뭐 에어비앤비를 상장을 하기 위한 저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요건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엔 에어비앤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게 아니고 다른 회사일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하여튼 좀 이제 복잡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최대한 좀그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파이프 Private Investment Public Equity가 굉장히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워런트 굉장히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스펙에는 워런트하고 요 파이프가 핵심이에요. 요두 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내가 스펙에 투자할 때뭐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 필요 없어요. 요런 것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 좋아요 열심히 좀 눌러주시고 이건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펙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많고 뭐 블로그를 뭐 읽어서도 잘 이해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스펙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또그 댓글란에 또 우리는 댓글란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또그 핵심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